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정순재 차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 고항동에 위치한 한계동 29세대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봤는데요. 여기는 뭐 작년부터 분양해서 자녀 세대에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. 1억 가량 인하 중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 분양가는 3억 후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입주금은 2천 정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. 담보로만 가능하고 1금융권으로 가능한 현장이고요. 대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여기는 전용평수는 25평, 사용평수는 33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위치적으로는 부천 고강동이기 때문에 서울에 밀접해 있는 지역이고요. 뭐 양천구, 강서구 이동이 수월합니다. 초중고 바로 옆에 있어서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. 재래시장 코앞에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살기 괜찮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거실 보시면은 여기 4.2m 나오는 거실 폭입니다. 거실 폭 상당히 좋고요. 층고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2.4m 정도 나오는 층고입니다. 여기 우물연 천장을 뒀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TV 자리 보면은 아트월 이렇게 보면 큰 판으로 타일 시공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. TV도 뭐 75인치 이상 두셔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소파 자리도 이렇게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고요. 이런 식으로 협탁 같은 거 여기 두셔도 굉장히 거실 쓸모 있는 거실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크고요. 조명도 메인 조명등도 상당히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2층 테라스 세대인데 이런 테라스도 있고요. 이건 테라스는 뭐 4억 초중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2층만 있는 타입입니다. 이렇게 2층 뭐 제가 지붕이 보이는데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뷰는 상당히 더 좋을 것 같고요. 막힌 게 없어서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동선이 편리한 D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단 낮춰서 아일랜드 식탁 대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. 쭉 따라오면은 이게 백조 사각 싱크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전기 콘센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가전 미니 소형 가전 올려놓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면은 이쪽 쭉 따라오면은 여기도 전기 콘센트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상부 가스레인지 쿡탑 마련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면은 안에 당연히 후드도 매립되어 있고요. 상부장 쭉 되어 있고요. 하부장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 자리 보면은 양분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갑니다. 이거는 전시 상품이고요. 이런 식으로 키친핏으로 두면은 딱 빌트인 된 것 마냥 깔끔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주방도 보셨고요. 안방 처음으로 안방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안방 들어가 봤는데요.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. 안방에 이렇게 큰 침대를 뒀는데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옆에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. 이쪽도 보여주시면은 예, 이런 공간도 충분히 남고요. 그리고 뭐 장롱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. 문도 되게 유니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시스템 장이 쭉 짜여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부부 뭐 사계절 옷들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고요. 이쪽까지 시스템 장을 더 두시면은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스타일러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기본 옵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보면은 세면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파우더 공간처럼 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부부욕실에 사용 가능하고요. 제가 안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그런데도 공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부부욕실 치고는 공간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요.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. 뭐 자변기, 오스포이고요. 이 거울 수납장까지 잘 마련된 모습입니다. 첫 번째 방 보셨고 나머지 방들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거실 옆에 맞은편에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책상이랑 장롱이랑 침대까지 들어가는 크기일 것 같습니다. 뭐 가구 3종 세트는 충분히 들어가는 방 사이즈고요.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뭐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.
여기 보면은 베란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예, 베란다 공간이 상당히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. 통 베란다 식으로 이게 작은 방, 중간 방 크기만큼 쭉 나와 있고요. 예,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. KC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과 방음에 굉장히 탁월할 것 같고요. 수도도 나와 있어서 세탁기,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요. 뭐 건조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베란다가 크기 때문에 여기도 고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큰 베란다 보셨고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 방 보기 전에 여기 옆에 메인 욕실이랑 뭐 팬트리 공간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메인 욕실 안쪽으로 쭉 들어와 봤는데요.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으로 되어 있고 물튀김 방지 파티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기 세면대 양변기 모습 보이고요. 여기 거울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예, 타일도 이렇게 벽면이랑 바닥 뭐 베이지 색톤으로 깔끔히 잘 시공해 놨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도 수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, 건조기 여기다 두고 사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예, 이렇게 마지막 방 보겠습니다. 이렇게 문을 방마다 문을 층고에 맞게 문을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뭐 몰딩이 없어서 깔끔해 보입니다. 방들 문은 다 이렇게 해놨고요. 이렇게 안쪽 작은 방 보시면은 이렇게 기피된 것처럼 애기방으로 꾸며놨습니다. 예, 이렇게 침대랑 책상이랑 뭐 농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일 것 같고요. 예, 여기 보면은 환기창도 베란다랑 연결되어 있는 창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보셨고 앞에 중문 달려 있는 여기 전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키 큰 장 3칸 마련되어 있고요. 뭐 일괄 소등등까지 이렇게 보이고요. 다 이렇게 바닥과 벽면은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다시 복도 공간 지나서 거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할인 행사하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현장 보여드렸고요. 이거는 제 1억 인하 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계약 중에 있습니다. 이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